네, 그 평생 작업을 한번 같이 해보고 싶었는데 이 기회에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서로 어느 정도 알다 보니까 더 재밌는 곡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. 예. 소연이가 되게 처음부터 조심스럽게 다가와가지고 저희도 또 이게 막 선후배 사이도 있고 동생 언니 사이도 있고 뭐 친구 사이도 있었어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았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작업할 때는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작곡가로서 아티스트로서 그냥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편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. 확실히 후배 가수로 대할 때랑 작곡가로 함께 일할 때랑 좀 느낌이 다르던가요? 소연 양이 어떻습니까? 후배 가수일 때는 어땠습니까? 네, 확실히 그런 아티스트적인 느낌이 맞아요. 강했었습니다. 네. 뭔가 소연이가 아티스트이다 보니까 저희의 마음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해주는 건 확실하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오히려 작곡가로 만났을 때 저희는 더 마음이 편했던 게 이게 CLC 노래를 어쨌든 CLC 노래 작곡가 이거소연이는 저희는 CLC잖아요. 그래서 CLC가 잘 되길 바라잖아요. 이게 마음이 같으니까 너무 절절한 거예요. 이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소연이랑 사실 그렇게 연습생도 같이 한 적이 없고 사실 친하게 지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었어요. 이렇게 많이 신경도 써주고 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응원을 해줘가지고 고마웠어요.